아까 5시 반에 깨서 해가 있나? 이러고 보고 아니 없네? 이러고 다시 들어갔지. 아니래 들어갔네. 안녕하세요. 어제 라면 먹고 났더니 엄청 부었네요. 지금 6시인데 오늘도 일주일은 없네요. 또 챙겨왔는데 제가 말한 오빠도 올리고 있어. 제주 올레 따라 걷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 오빠도 제일 높은 곳이지. 올레 클리너들로 나왔어요. 그래도 어제 좀 잘 잤어요. 해는 뜨지 않았지만 이렇게 빛 내림이 조금씩 보여가지고 그렇게 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. 찍었어요. 어제 돌지 못했던 물레길 돌았고요. 스탬프도 찍었어요. 아침 일어나서 또 이렇게 걸으니까 산책하니까 또 좋네요. 갑파도가 걷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어제 왔었던 육목식당 다시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. 한 바퀴 이렇게 삐웅 돌고 가려고. 여러분 육목식당 추천합니다. 다행히 바람이 세게 불지 않네요. 진짜 넓어요. 어제 못 가본 소망 전망대 한번 가볼게요. 이제 해가 뜨니까 날씨가 더워요. 제가 좀 걷기도 했고 한 바퀴 이제 거기다 돈 것 같아요. 좀만 더 걷고 가서 모닝커피 마실게요.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예뻐요. 보이시죠? 여기 꽃대를 되게 예쁘게 잘 조경을 해놓으셨네요. 꽃도중도 있어요. 소방전망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, 여기에는 조금 텐트치기가 그렇긴 하네요. 용궁 사장님이 한 번도 이쪽에 텐트 못 봤다고 했는데 바닥이 좀 그럴만하네요.
소망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. 한 바퀴 될게요. 어지러워. 소망 전망대에서 바라본 가파도 한 바퀴. 여기 산방산이 좀 뿌옇긴 하지만 보이고, 소망산도 보이고요. 이쪽에 마라도도 보입니다. 여기 이렇게 곳곳에 쉴 수 있는 의자들도 있고요. 꽃들도 너무 예쁘게 심어주셨어요. 돌하루방들 참 귀엽네요. 얼마나 열심히 찍었는지 9%가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. 기름을 신청하신 분들 기름이 오는 날이라고 기름 수령하라고 방송하시네요. 아, 여기 꽃들 너무 예쁘죠? 저 혼자 영상 찍고 뷰 보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칸셋 놓쳤어요.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아요. 친구가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아서 빨리 가고 싶어요. 마음이 진짜 급해졌어요. 옆에는 지금 황금보리 시즌입니다. 황금보리도 너무 예뻐요. 조심해! 오! 가자인 줄 알고 이러는 거 아니야? 내가 쓰러기 봉투를 이렇게 갖고 왔어. 뚜껑을 이렇게 넣으면 외관상? 누가 봐도 아 쓰레기는 가져가는구나. 외관상? 그러면은 모르니까 사람들이. 맞아, 그러고. 아침을 깨우는 음악을 틀어줄게요. 혼자 있을 땐 찍어? 아 혼자 찍어. 그 쑥스러워서 그런 거야 너가 지금. 처음에 다 쑥스럽더라고. 엄지라는 친구랑 갔을 때 말 한마디 안 해.
오히려 말을 더 많이 해. 근데 여자 보더니 야 말을 해야지 말을 네가 말을 해야지 그 얘기했다. 구독자들 부르는 이름 있잖아. 애칭 나는 생각도 안 해. 친구들이 오히려 그 미리 정해야 되는 거야. 그 친구들이 난 산이잖아. 쟤도 산이 근데 너희라는 거야. 괜찮아. 근데 너희 괜찮은데? 너희 괜찮은데? 나이 많으신 분인데? 와 너희님 오셨어요. 님이 붙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? 어, 나 괜찮은 것 같아. 나도 한 푼. 올레길 양말. 응? 요 간세도 있어. 봐봐. 멋있다. 아, 오. 디테일한데? 아주 깨끗하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팬티에 다 정리하고 다시 제주 본섬으로 갈 거예요. 제스, 소감 한번 얘기해봐. 아파서 는 말이 없었다. 지금 9시 20분인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네요. 한 바퀴 다 돌았어. 한 바퀴 돌고.